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에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엠노입니다. 낙폭이 과다한 소프트웨어 주식입니다. AI하고 글로벌 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독형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으로 고성장이 되면서 지금 PER, 퍼는 높지만은 상세를 충분히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가총액 1조, 그 탈 스몰캡이 될 기대주의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엠로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총이 약 5,700억 원대인 엠로 가지고 오셨는데 엠로가 정확하게 어떠한 기업인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회사 소개부터 좀 듣고 갈까요? 예, 구매 공급망 관리. SRM이라고 하죠. 국내 1위 업체입니다. 2000년에 설립되어서 2016년에 코넥스 상장, 그리고 21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23년 5월 달에 삼성 SDS로 인수가 됐습니다. 당시 이제 3월 달에 양수도 33% 지분 인수도 가격은 29,900원 정도고, 또 같은 해 CB 그리고 BW를 발행했었는데 이때 가격이 25,720원 정도입니다. 금년 7월 달에 전환을 다해서 현재 삼성 SDS가 37%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삼성의 계열사입니다. 네, 삼성 SDS가 이제 엠노의 지분을 크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신 뭐 그런 부분일 텐데, 그렇다면 엠노가 하고 있는 뭐 사업들,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전체적인 분야 큰 그림에서는 이제 SC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관리라는 측면인데, 사실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이 SCM을 통해 가지고 구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업무 처리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고 구매 원가를 3%에서 5%까지 절감하니까 핵심 솔루션입니다. 이 공급망 관리 SCM은 밸류체인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SCP,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회사는 미국의 O9 솔루션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SRN, 관리 측면인데 여기에는 엠노가 들어있고 마지막으로는 SC, 물류 측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 SDS가 있습니다. 이 엠노는 이 SCM의 세 가지 밸류체인 중에 SRN 분야의 1위입니다. 점유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65% 정도고요. 나머지 35%는 SAP, 글로벌 ERP 업체인 SAP의 자회사인 아리바가 35%를 점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그 밸류체인의 앞단에 있는 온라인 솔루션스하고 뒷단에 있는 삼성 SA하고 SS하고 각각 그 분야에 협력을 해서 글로벌 플랫폼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도 매력적이고, 또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금년 6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버전 10이 되겠는데요. 20년에 버전 9를 출시하면서 매출액이 점프를 했었는데 근본의 버전 10의 경우에는 개발 단계에서의 구매 기능을 통합하고 AI 모듈을 아예 내재화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차세대 SRM 약 500억 정도를 수주를 시작을 해서 매출 점프업이 시작될 그런 단계입니다. 일단은 이제 새로운 버전의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이에 따라서 매출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AI 쪽으로 이제 점차 좀 산업 분야를 확대를 해야 될 텐데 뭐 현재 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제 성과가 조만간 가시화될 쪽입니다. 두 가지 쪽으로 나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케이던시아라는 쉽게 얘기하면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SRM, 엠노의 제품에 SaaS, 그러니까 클라우드 솔루션 브랜드입니다. 자, 6월 달에 런칭을 해서 세계의 리셀러, 그러니까 판매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솔루션즈, 그리고 삼성 SDS의 미국 법인 아메리카,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자, 이들 세 개의 리셀러들이 지금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그래서 금년 4분기에
이에 대한 성과가 가시할 것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25년부터는 매출 가세가 본격화될 그런 측면입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앞단에 있는 미국의 온라인 솔루션이라는 단일 플랫폼에 온라인 솔루션, 앱노, SS의 플랫폼이 통합돼가지고 플러그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글로벌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하는 것을 SaaS라 하듯이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하는 PaaS 이 모델로 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AI입니다. 앱노는 기본적으로 직접 구매 기반의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자, 세 가지 측면입니다. 예측입니다. 예측에는 지능형 수요도 있고 품목 단가 트렌드도 예측을 합니다. 또 분류가 있습니다. 아이템 마스터 품질 관리가 있고 비용 카테고리 자동 분석 같은 기능이 있고 또 최적화라는 다소 어렵지만은 협력사의 견적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신규 모델의 부품 원가를 계산하는 기능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미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AI 매출 비중은 금년도의 10% 정도 수준에서 3년 후인 27년에는 20%, 그러니까 고속 성장을 하는 쪽에서 매출 비중이 더블이 되기 때문에 역시 AI 쪽 매출이 크게 높아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AI 쪽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쪽에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사업 영역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앱노가 보니까 온라인 솔루션즈, 앱노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함께 개발한 플랫폼에 대한 현재 조금 성장성이 다시 한번 아주 긍정적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실적 추이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실적은 어떻고 앞으로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년, 21년, 22년 뭐 좋은 매출 환경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3년 1분기부터 무려 6분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실적 부진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 따져봤더니 우선적으로는 선고정비 투자가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글로벌 인력 충원이 있었고 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통합 SCM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개발비가 들 수가 있고 또 상장을 하면서 주식 보상 비용이 25년까지 계산이 되는 측면입니다. 자, 그렇지만 금년에 이제 삼성전자의 차세대 플랫폼 494억 원을 수주해서 금년 2분기부터 25년까지 매출 인식이 됩니다. 또 이에 따라서 로열티 매출이 또 매년 발생을 하게 되겠고 전자에 의해서 삼성 계열사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을 향으로 매출이 본격화될는 그러니까 버전 10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셀러 3개를 통해서 해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던시아 이쪽 매출이 4분기부터 가시화되고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확대될 것입니다. 또 AI하고 구독형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 조심스럽지만은 29년을 타겟으로 한번 설정해서 29년에는 3천억 정도 매출이 되면서 이때 따져보면은 매출액은 연평균 30% 정도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연평균 55% 성장을 한다. 자, 그래서 1분기까지 부진했고 2분기도 영업이익률이 9.1%였지만은 앞으로 실적은 우상향한다. 그리고 삼성발 그러니까 차세대 제품의 수주 매출이 인식이 되고 케이던시아 매출 그리고 AI하고 구독형 매출이 확대되면서 29년까지는 조심스럽지만은 매출액 영업이익이 연평균 30%, 55%, 고성장 실적이 전망된다. 또 이런 실적에 대한 전망은 4분기부터 나타날 케이던시아 매출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면 증권업계나 애널리스트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수정하고 평가해보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앱노가 이제 아무래도 첨단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단위 30에서 50% 가깝게 연평균 성장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주가이겠죠. 주가 자체는 사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뭐 4만 8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SGS 피인수, 그러니까 삼성그룹 그전에 로봇 회사가 인수되면서 네.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SGS로 인수가 됐고 실제로 SGS하고 시너지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가 AI 붐이 되면서 2만 원대 주가가 9만 7,800원까지
그러니까 전년도 7월 달에 급증을 하고 지금 조정기를 보여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 국민연금은 꾸준히 지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엠노 지분이 7.2%입니다. 단지 이제 외국인이 지금 3.5%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SDS에 대해서 외국인이 19%, 또 더전 비조인에 대해서 10%가 넘는 지분율을 네. 감안하면 대단히 낮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은 이 케이든시아 글로벌 사스 매출이 4분기부터 가시화되면 충분히 엠노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갖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주봉의 이동평균선이 걸려있는 부분이 4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이거 50% 정도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지금 삼성 SDS 엠노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 회사가 온라인 솔루션즈라는 회사입니다. 네.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한번 따져본다면 23년의 매출액이 3천억 정도, 그리고 23년에 투자자 유치를 했을 때 기업가치 평가를 하는데 4조 7천억 정도 이런 평가를 했다는 걸 감안하면 비상장이지만 충분히 엠노에 대한 가치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97,800원 갔던 주가가 지금 5만 원 이하에 있는 시총 5천억 후반대에 있지만 충분히 1조대를 시총을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패시브, 또 AI 시장이 되면은 패시브 자금까지, 인덱스 자금까지 좀 될 수 있는, 그리고 삼성 계열사이고 외국인이 그렇죠. 지금 3.5%인데 충분히 외국인이 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그림을 갖고 있는 소프트 업체로 5만 원대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은 케이던시아 쪽의 매출 증가세가 가시화되면은 외국인들도 매력적으로 볼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엠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1조 원대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